안녕하세요. 샤르바입니다. 뭐 극조소음기이고요. 낚시터에 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눈이 하도 많이 내려서 뭐 낚시를 하다가 눈이 수면에 쌓여서 뭐 슬러지 때문에 지가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철수를 했었는데요. 오늘은 그날 사용했었던 그 무부력 삼각 자립질을 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찌는 무부력 삼각 자립찌인데요. 뭐 찌 자체에 자립이 되는 그런 찌이기 때문에 물에 던져놓으면 찌가 몸통하고 찌탑하고 만나는 부분에 딱 서 있는 그런 찌입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부력이 뭐 찌탑을 내리는 그런 부력이라서 아주 저부력지로 이런 극조소음기 때 입질 보기 힘들 때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낚시터에 나왔습니다. 오늘 채비는 뭐 저부력지이기 때문에 밑에 핀크립에 링을 몇 개 채워서 한목에 찌맞춤을 해놨고요. 뭐 3목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끼는 뭐 그루텐을 좀 사용해 볼 건데요. 뭐 2모 그루텐 50cc에 물을 50cc 넣어서 잘 저어준 다음에 뭐 5분 정도 숙성을 시켜준 다음에 손물을 묻혀가면서 좀 치대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극조소음기이기 때문에 아주 막 입질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붕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잡으시는 분이 거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찌탑만 내리는 그런 부력이기 때문에 아주 저부력이기 때문에 뭐 일어서는 것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고 뭐 내려가는 것도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극조소음기이기 때문에 뭐 높은 찌올림보다는 뭐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뭐 빨리 챔질을 해야지 붕어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저부력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마디의 찌맞춤에 세 마디를 내놨는데도 살짝살짝 뭐 빨리는 입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찌를 조금 더 올려서 낚시를 해보고 그래도 빨림이 생기면은 작은 링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작은 입질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쳤는데 턱에 걸렸네요.
아주 작은 입질에 참지를 했는데 아주 이쁘네요. 자, 오늘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. 무부력 삼각 자립지인 초저부력지로 해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 아주 뭐 작은 입질, 미세한 입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또뭐 입질 빈도도 아주 작아서 입질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